윤미향 의원 검찰 소환 관련해서 논평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부금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고발장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인 오늘에서야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간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본인의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한 채 혐의를 전명 부정하고 있는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도덕성을 바닥으로 전락시켜버린 윤미향 사태는 사리사욕을 위해 저지른 부패한 경제 범죄를 넘어서 암울한 역사에 희생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유린한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두 번 다시 나라의 운명에 휩쓸려 희생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좌절하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직 검찰 내엔 장관의 말을 잘라먹을지언정 이 땅의 온전한 정의를 실현함에 망설임 없는 검사들은 곳곳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정의한 윤미향 사태가 전 세계에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고 온 나라에 추한 오물을 끼얹은 듯한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검찰은 국민의 목소리에 한껏 귀 기울여서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정의감으로 무장하여 이번에야말로 검찰 본연의 사명감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정의연 운영 과정에 한 점 부끄럼 없다던 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기망한 윤미향 의원은 지금이라도 가증스러움을 벗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맺힌 세상을 살다 가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아직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께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윤미향 의원이 한설인 세상을 살다 간 위안부 할머니와 생존해 계시는 분들 앞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로 사죄하는 날까지 전 국민들과 함께 검찰 조사에 따른 범죄 사실 소명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윤미향 사태의 범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